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 자말 무시알라, 슈퍼모팅, 다닐로 페레이라, 라모스, 파비안 루이스. 받았어요. 은바페, 제쳤어. 킬리안 은바페. 먼저 앞서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멋진 플레이에 이은 대단한 골. 파리 생제르맹 선제골 터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은바페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슈팅! 동점골입니다. 한 골 내줬습니다만 빠르게 따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네요. 이대로 앞서 나가고 싶어 할 텐데요. 에릭 슈퍼모팅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깨뚫는 수비 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메시 제치고 나갑니다. 은바페 슛! 이걸 막았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파비안 루이스. 자, 여기서 전방으로 갑니다. 고레츠카, 세르주 그나브리.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막히긴 했지만은 돌파에 성공했다면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자말 무시알라, 슈퍼모팅, 파비안 루이스. 바이에른 뮌헨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공을 가졌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상대가 틈이 보이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틈이 보였을 때 순간적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의 호흡과 패스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누누 멘데스, 다닐로 페레이라, 리티냐, 파비안 루이스. Two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요셉 스타니시치, 세르주 그나브리, 마르키뉴스. 공 가로채기.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킥오프합니다.
다닐로 페레이라. 리티냐. 데리히트. 라요 우파메카노. 요셉 스타니시치. 키미히. 키미히 왼쪽으로. 패스 빠집니다. 에릭 슈퍼모팅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소폭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열려있는데요. 슛! 받았는데요. 슈퍼모팅. 토마스 밀러. 이어봤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볼을 되찾아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노르디 무키엘레. 비티냐 직접 치고 나갑니다. 데이비스. 밀러 오른쪽으로. 그대로 흘러나온 볼. 다닐로 페레이라.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레온 고레츠카.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돈나룸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파리 생제르메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파리 생제르맹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루즈볼입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리오넬 메시. 세르주 그나브리.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전진합니다. 에릭 슈퍼모팅. 토마스 밀러.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아,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무승부가 나왔네요. 양팀 모두 아쉬운 점도 보였던 만큼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